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7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도 7,408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서 차량 2부제 적용을 지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450여 곳은 전면 폐쇄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도 금지시켰습니다.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청이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환경 문제가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미세먼지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압도적으로 환경 문제로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보면은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중국에서 날라온다. 바람을 타고 날라온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경단체부터 앞장서가지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의 환경단체는 중국에 대한 항의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가지고 있는 좌파적 성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좌파 정권인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좌파 성향인 한국의 환경단체가 할 말을 하지 않는다. 즉 이념을 환경 문제보다 더 중시한다. 이런 걸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요사이 새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석탄 발전입니다. 석탄 발전. 그런데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쓰면서 원전 발전을 축소하니까 그만큼 석탄 발전 비중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미세먼지의 원인에서 항상 존재하던 중국 요소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 탈원전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원전이 환경을 악화시킨다. 탈원전이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객관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환경단체는 침묵합니다. 원전 반대만 외칩니다. 원전을 적게 지으면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대기오염이 악화된다는 사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무리하게 짓다가 자연훼손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것도 환경 문제보다는 이념을 앞세운다. 환경단체까지도 환경보다는 이념이 더 소중하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4대강 사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사업은 4대강 유역 주민들로부터는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과거에도 녹조가 다 생겼어요. 보를 열어가지고 담가놨던 물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이 흐르지 않는 상류에 물을 담아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은 물이 흘러야 합니다. 강이 쓰레기장이 되면 안 되죠. 4대강 사업은 환경 복원에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환경단체가 이념적 잣대를 우선시해가지고 이 4대강 사업 반대에는 앞장서면서 미세먼지, 중국,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환경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죠. 정치단체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까요?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화여대 기숙사를 짓는다면서 부가연동 도심에 있는 숲 약 3만 평방미터를 밀어버리고 1,100그루나 되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는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환경단체는 정치단체 이념결사체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양의 환경단체와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와 탈원전
탈원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통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계산을 한 것인데, 이 계산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발전에 의한 탄소 배출량은 2억 4,730만 톤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그 전해, 즉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 2억 2,910만 톤보다 7.9%, 즉 약 1,800만 톤이 늘었습니다. 온실가스가 1,800만 톤이 탈원전을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 1년간 화력발전 비중은 66.5%였는데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쓰니까 화력발전이라면 석탄, 액화천연가스 그리고 기름을 사용한 발전입니다. 이 비중이 66%에서 70.8%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28%에서 23%로 줄었습니다. 이 차이만큼 석탄을 더 많이 쓰니까 자연히 연간 1,8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가 늘면 미세먼지가 같이 늘어갑니다. 그것이 요사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현상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할 리가 없죠. 그럼 환경단체가 앞장서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초미세먼지 대책을 주제로 세계과학한림원 서울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세계적 미세먼지 연구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런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이 미세먼지 원인을 국외에서만 찾고 손 놓고 있다가는 미세먼지 해결은 요원하다. 국외에서 찾는 것은 중국. 중국에만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탈석탄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죠. 대기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 나사가 항공기와 지상 선상 관측을 통해서 한반도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는데 이때 연구 책임자였던 잭 케이 나사 지구과학국 부국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왔다고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 천차만별이다. 근데 그때 2년 전 이 연구진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반도 대기 오염 물질의 52%는 국내 요인이다. 외부 요인은 48%인데 그중 33%가 중국 영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 원인은 중국 그리고 국내 원인인데 국내 원인 중에서 상당한 수가 석탄 발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칸하이둥 부단대 교수는 중국에서 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5년간 중국 대기질은 상당히 좋아졌지만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 중국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상식입니다. 그죠? 상식. 원자력 발전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었고 그리고 가동률 또한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0년대에 미국의 도움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지만은 그 기술을 국산화해가지고 이제는 한국이 원자로를 설계하는 기술까지 개발해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는 아주 그릇된
판단을 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대체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도록 지원하려고 하지만은 한국은 풍력도 또한 태양도 맞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원자력 발전의 몇 배로 비쌉니다. 비쌀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너무나 많은 국토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미세먼지가 증가한다. 즉 과학 권력이 과학에 도전을 했다가 과학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 자연도 파괴하고 대기 오염도 악화시키고 국민 세금도 날리고 그리고 결국은 전기값도 올라가고 그리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지금 연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환경단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환경단체를 정치단체나 이념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과학에 도전해서 이긴 예가 없습니다. 과학과 권력이 붙으면 과학이 이깁니다. 1-1은 4라고 아무리 권력자가 우겨도 이 세상은 1-1은 5가 아니고 4도 아니고 1-1은 2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